네, 시장 상황이 계속 녹록치가 않습니다. 2% 넘는 하락세에서 줄어들지 않는 상황인데요. 10시에 이제 중국 시장이 개장을 하고 위안화 절하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시장의 낙폭은 더 커졌습니다. 이 가운데 개별 종목들의 하락세도 두드러지는데 그중에서 LG이노텍이 어제에서 오늘장에서도 낙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지는 소식에 의하면 애플에서 처음에 아이폰 14이 나왔을 때 그 수요에 대한 기대감에 더 많이 생산량을 늘리겠다라고 했지만 경기 둔화 그리고 수요에 대한 둔화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이 증산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이 가운데 시장에서는 LG이노텍을 비롯한 관련된 종목들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녹록치 않은 시장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장에서는 어떤 리포트들이 나왔을까요? 오늘도 리포트 뚜껑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리포트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는 뭘까요? 네, 첫 번째는 기아 뚜껑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광해도 되는 시점이라는 보고서 제목으로 나왔고요. 네, 앵커께서 말씀해줬다시피 녹록치 않은 시장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 의견 스트롱 바이로 상향 조정을 제시하면서 목표가로는 11만 7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강력 매수 의견이 사실 쉽지 않은 투자 의견인데요. 이렇게 맞습니다. 힘든 시장 속에서 강력 매수가 나온 기아 현재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현재 시장 상황과 맞물려서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 낙폭 조금 더 줄이고 있습니다. 3.79% 내린 73,600원 기록 중입니다. 주목해야 하는 이유부터 좀 볼까요? 네, 일단 보고서에 따르면 기아가 친환경차의 판매 증가에 힘입어 이 고속성장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중단기 실적 모멘텀 외에도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두 가지로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차종 중 가장 시장성이 높은 EV9 출시 임박에 주목해보자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IRA 적용이 내년 1월부터 발효됨에 따라서 이 기아의 경우에는 미국 시장 대응이 뭐 현재 가동되고 있는 조지아 공장, 또 멕시코 공장을 거점으로 이뤄질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또 이에 EV 라인업 출시를 가속화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또한 EV9이 속해 있는 이 미드사이급 SUV는 현재 이 전 세그먼트 중요한 체급으로 가파른 판매량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를 반영한 그래프입니다. 베이지색으로 표시된 게 EV9입니다. 가장 높은 폭의 성장을 보이고 무려 24년에는 23년에 비해서 80%의 성장률을 보인다라는 그래프 추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을 높였던 주인공입니다. EV9 조감도인데요. SUV에서도 좀 멋진 느낌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을 꼽았다라고 네, 보고서에 따르면 나와 있고요. 첫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 보면요. 바로 멕시코 공장 운영이었습니다. IRA 핵심이죠. 이 캐나다 멕시코 생산 차량 판매를 전적으로 허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사의 북미 대응, EV 생산의 핵심 지역으로 이 발전할 가능성을 더욱더 높였습니다. 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를 보면은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인플레 감축 법안에 따른 뭐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라는 우려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라면 그것을 넘어설 만한 수요가 발생할 거라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요. 이 가운데 기아가 지금 실적은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실적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2분기 너무 잘 나와서 3분기 조금 걱정될 텐데 네.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대해도 좋다라는 보고서 내용입니다. 일단 그래프 통해서 한번 어떻게 실적 서프라이즈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량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이 될 수 있었고요. 또 국내 카니발 일부 물량입니다. 본격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판매량 이렇게 계속되게 상승되고 있고 또 믹스 증가분까지 반영을 한다면 전분기 대비로도 모두 증가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또 9월 들어서는 이미 사업계획 달성률을 98% 넘어서는 달성률을 보였다고 하고요. 특히나 이 오른쪽 그래프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미국, 인도 등 해외 시장에서
큰 실적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뭐 환 효과도 어느 정도 반영한다면 시장 기대치를 또다시 상회할 수 있다라고 본 거고요. 여기에 또 기대감을 키울 만한 뉴스가 있어서 제가 캡처본을 준비를 했습니다. 장중에 단독 보도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 그러니까 미국 주지사가 이 미국에 있는 기아 공장에서 중대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이 기아 조지아 전기차 생산과 아무래도 인플레 감축법 관련된 내용 발표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리포트 뚜껑 기아를 열어봤습니다. 지금 강력 매수 의견이 나왔고요. 목표 주가와 현재 주가가 괴리가 한 5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최근에 기아의 주가의 차트를 보면은 박스권에서의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데 사실 뭐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보였다면 더 좋겠지만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선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스권에 가졌던 주가가 시장의 급락에 따라서 함께 좀 박스권 하단을 뚫고 내려온 상황 속에서 일단 스트롱 바이 의견이 제시가 된 거고요. 현재 주가는 3%대 하락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7만 원대 초반입니다. 목표가 대비해서 지금 10만 원대 대비해서는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는 건 확실하고 앞으로 기대할 만한 상황들이 많다라는 점에서 주가의 턴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기아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리포트 뚜껑 열어보죠. 네, 두 번째는 에브리포 뚜껑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걸레 전용 로봇 청소기 판매 호조세 지속이라는 네, 제목으로 나왔고요. 사실 저는 아직 로봇 청소기 사용해보지 못해서 네. 얼만큼 편리한지 모르겠는데 이거 안 써본 사람 있어도 한 번만 쓴 사람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얼마 전에 실제로 이 제품을 검색해서 구입할까 말까를 되게 고민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거 사드릴까 이렇게 여쭤봤는데 그다지 탐탁지 않으셔가지고 근데 맞아요. 엄청 좋다고요. 리뷰를 봤더니 신세계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프로모션도 많이 해서 저는 일단 오늘 다시 한번 가서 어머니를 설득해서 구입을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좀 주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리보 뭐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이 종목도 하락하죠. 5.97% 하락세 보이면서 16,550원입니다. 뭐가 얼마나 좋을까요? 네, 일단 가정용 로봇 청소기 만드는 기업입니다. 뭐 한 번 쓰면 못 끊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모르게 사이트 들어가서 보고 있더라고요. 네. 네, 캡처본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동사의 주력 제품들인데요. 네, 위에 있는 사진이 로봇 물걸레 청소고 두 번째가 바로 로봇 청소기입니다. 이게 좋대요, 이게. 네, 맞습니다. 이게 가장 인기가 많고 또 로봇 청소기로는 두 번째, 그러니까 주문 폭주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담당 PD님이 이거 집에 있다고 엄청 좋다고. 네요. 예, 자랑하시네요. 관계자분 보시면 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주력 상품으로 판매가 계속해서 지속된 성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여기서 물걸레 전용 로봇 청소기인 3스핀이라고 합니다. 네, 피디님 쓰시고 계신. 자, 지금 할인합니다, 여러분. 띠롱띠롱. 네, 10% 할인 중인 이 제품이 네. 지난 상반기 매출액과 영업이 각각 전년 대비 28%, 6.8% 성장을 이끈 주역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래프를 통해서 도대체 이 3스핀 이후에 매출 변화 그래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3스핀 출시 이후 이렇게 급격하게 또 견조한 흐름을 힘든 인플레 시장 속에서도 이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매출 대비해서 조금 적습니다. 판매 호조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쪽이 저조했던 건 이 판매 수수료가 약 25억 원으로 늘었고 연구개발비와 운반비도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하반기에 대한 보고서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두 자릿수 때 매출 성장 가능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네. 이 3스핀의 월 평균 매출이 약 31억 원이라고 합니다. 전년 대비 93%나 늘은 수치고요. 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9%로 확대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이 성장 이어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지금 보니까 요즘에 광고를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에 따른 판관비 좀 많이 쓸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사용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편하다라고 하고 여러분 이거 절대 PPM 뭐 그런 거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살림을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해하실까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렇다면 좀 의미를 짚어볼 만한 모멘텀이 뭐가 또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보고서에 따르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판매 수수료가요. 네. 쇼핑 판매 수수료가 조금 부담스러웠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 우려감을 좀 덜어낼 수 있는 유의미한 모멘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신제품과 우려감 해소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지난 7월이었는데요. 흡입 걸레 기능에 먼지 자동 비움, 그러니까 먼지도 자동으로 비워준다고 합니다. 이 Q5를 신라인으로 출시를 했는데요. 점차 매출 기여도도 높아진다고 하고요. 또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또한 8월에 출시한 엣지2도 온라인 채널에서 양호한 판매 실적을 나타내고 있고 우려감을 덜어낸 부분은 그래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별 매출 비중인데요. 홈쇼핑이 37%로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가 많이 부담스러웠다라는 건데 이제는 이 신제품 출시 자사몰에서만 판매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온라인이 36%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비중이 높았던 홈쇼핑은 채널 판매 비중 축소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 같은 계획에 우려감까지 덜어내면서 이렇게 좀 유의미한 모멘텀을 제시를 했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보다 아직 국내 로봇 청소기 보급률이 20%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 기회도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제시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는 로봇 청소기 보내야겠어요. 예, 뭐 이 브랜드뿐만 아니라 요즘에 좋은 브랜드 참 많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선택에 따라서 골라주시면 되고요. 에브리봇의 주가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멘텀에 힘 입었을까요? 사실 주가는 길게 보면 만 원대에서 3만 원대 사이에 박스권의 움직임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 차트를 좀 좁게 보시면 그 구간의 움직임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역시나 아쉽게도 좀 상승 추세를 다시 반 싶었는데 시장의 하락과 함께 주가가 다시금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도 장대 음봉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홈쇼핑을 줄이고 기존 자사몰에서의 판매가 늘어난다면 여기에 따른 수익성 개선, 그렇다면 매출과 함께 실적 그리고 주가의 턴어라운드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리포트 뚜껑은 에브리본 열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리포트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반도체 장비주 준비했습니다. HPSP 뚜껑 열어보도록 할 테고요. 업황 부진에도 고성장 지속 중이라고 합니다. 업황과 또 반대로 가는 실적을 볼 수 있다는 건데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PSP 그럼 주가 흐름 어떤지 먼저 좀 보도록 하죠. 오늘장 주가 역시나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 뭐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2% 정도 하락하며 58,5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좀 볼까요? 네, 일단 고압수소 어닐링 독점 기업인데 고압부터 어렵고 수소 더 어렵고 어닐링 어렵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좀 쉽게 네.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풀어봤습니다. 일단 반도체는 실리콘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원자는 원래 물성이 안정적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런 형태로 존재한다면 전류가 흐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자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이나 붕소를 투입시키는데 이 과정 중에 누설 전류가 발생을 한다고 하는 인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열처리나 수소처리를 한다고 하고요. 그 과정에서 동사의 장비가 필요한 겁니다. 사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기존 제품인데요. 결함이 기준 대비 100%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오른쪽이 아까 그 어렵다고 한 동사가 개발한 고압수소 어닐링인데요. 이를 통한다면 수소를 화학 작용시킴으로써 결함을 전기적으로 비활성화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개선과 장점을 동시에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 가능하다라고 본 거죠. 네. 이어서 그럼 두 번째 포인트 바로 보도록 하죠. 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동사의 장비로 하반기까지 양호한 실적 기대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또한 미세화에 투자하고 있는 반도체 업황에 그 트렌드에 맞춰서 신규 수주가 양호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미 장비 대수가 40대인데요. 내년 상반기까지 생산량을 채울 만한 수주 확보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HPSP 마지막 리포트 뚜껑으로 열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선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